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내가 하긴 했잖아. 하세요. 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 팀장님 오늘은요, 저희가 질문은 드리긴 드릴 건데, 네.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리더라도 게으르지 마시고 하실 말씀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직진하겠습니다. 읽으셔 보니까요, 뭐 정신 없네요 정말.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질문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하면, 오늘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이제 글로벌 라이브 하시는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나는 미국 주식만 하는데 네. 중국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 네. 그런 의문, 자연스러운 의문일 수도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까? 아니면 의외로 밀접한 관계가 좀 있습니까? 뭐 사실 주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도 예. 항상 이 시간에 나오면 좀 긴장이 됩니다. 11시 괜히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장 본부장이 또 오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해외주식 하는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런데, 오늘 주제는 중국이 좀 선행성을 갖고 있는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아요. 중국이 제일 먼저 좋아졌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언제쯤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네. 또 1월 달에 아무래도 중국이 금리 발작을 좀 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은 좀 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좋아지는 것 중에 생산자 물가 같은 것들이 네.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 압력을 저는 선행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나온 지표가 네, 왜냐하면 중국이 공급을 좌우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이제 세계 공장으로서 오랜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예. 걔네들이 밀어나는 물가들이, 생산자 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그 주요국들의 코어 CPI를 선행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가 네네네. 중국의 공장도 가격을 보면 안다. 그렇습니다. 그거 사다가 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생산자 물가 오르는 부분이 양날의 검이다라고 해서 방금 예. 사실 야근하면서 월보를 쓰고 왔는데 오늘 제목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기업이익에도 좋을 수 있고 예. 중국의 출고 가격이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게 또 출고 가격 출구 전략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얘네들이 수출하는 것들이 네. 예전에는 공급 과잉일 때 디플레이션 압력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인플레 압력을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아시는데, 방금도 이제 뭐 아까 OCI나 태양광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지금 살벌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어떤 뭐 전가를 할 수 있냐 아니냐의 산업마다 다르겠지만 네. 걔네들이 이제 품목들이 올라가면 분명히 글로벌리 압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다 하시고 싶어요. 아니에요. 잘 열심히 들으려고요. 말을 많이 했어 오늘. 예. 그러면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네, 자료 간단히 좀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최근에 인민은행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을 볼 수 있는 게, 왼쪽에 보시는 표는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10시에 인민은행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공개시한 예.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1월달에 콜금리가 한번 튀면서 저희가 한번 발작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오퍼레이션을 이제 표로 보여드리는 건데, 마이너스인 부분은 계속 회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짜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춘절 전에 돈을 푼다고 하는데 뒤통수를 한번 쳤고요. 예. 상당히 말은 우리가 긴축을 이렇게 세게 안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퍼레이션은 상당히 좀 흡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중국이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 하려면 지방정부가 한 80%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돈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로 특수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 그 시장에서 기사가 돈 게 뭐 중국이 대단한 인프라 투자를 양해해서 한다라고 사실 했지만 저희는 보는 게 실제 집행 가능성은 이 채권 발행을 보는데요. 채권 발행이 올해 들어서 전무합니다. 작년에는 거의 그 전에 11월부터 땡겨서 준비를 했었다면 네. 지금은 지방채 특수채 발행이 거의 없거든요. 이 얘기는 통화정책의 시작도 상당히 느긋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시중에 돈을 흡수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인민은행의 발행은 흡수가 맞고 예.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특수용도 채권들은 주로 인프라 투자나 지방 정부의 총화를 위해서 이제 발행해 주는 건데 예. 이 발행조차도 전무한 상태다. 그럼 돈이 이제 아무래도 지방 정부에선 굉장히 지금 못 들어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겠죠. 그걸 발행해야 지방 정부로 네. 돈이 들어올 거고 네. 그 돈이 뭔가 이제 인프라 건설에 쓰일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오퍼레이션은 통화정책의 바로미터고 지금 말씀드린 지방채는 재정정책의 이제 스타트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타이트하다라는 게 이제 제 말씀이 제 얘기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약간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좀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국이 이제 자신감이 있는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출구 전략을 네. 한다면 뭔가 그 배경이 있을 테니까 뭐가 좋아졌길래 얘네들이 빨리 할 수 있겠냐라는 네.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 보신 6페이지의 왼쪽 그림은 이제 글로벌리 뭐 국가마다 있습니다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무역전쟁 때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뭐 사실 아무도 안 믿을 텐데 네. 공식 실업률은 어찌됐건 2019년 레벨로 돌아간 게 그 오른쪽 상단 그림에 확인이 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중국은 뭐 상황이 작년에 이제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좋아졌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방역이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당에 대한 어떤 자국민들의 신뢰도는 상당히 네. 높아졌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더 먹힐 수 있는 환경이고 체제 안정에 대한 부분은 올라갔다. 그리고 요새 돈들이 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주식과 채권이 무려 작년에 거의 2조 2.3조 RMB 정도 거의 우리 좀 한 400조 원 좀 가까이 넘게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수뇌부의 머리에는 상당한 자신감이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중국 정부가 더 어떤 그 주마가편으로 더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내실을 다지느냐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리스크 관리와 수렴과 내실을 다지는 해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다진다면 돈을 더 안 풀고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예. 일찍 뭔가 어떤 회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작년부터 중국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돈이 많이 들어갔죠.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금리차도 있고 예. 다른 나라들 워낙 안 좋은 상태였다 보니까 금융시장 개방하고 맞물리면서 네. 뭐 주식은 이미 2015년부터 열었습니다만 채권통이라는 걸 통해서 2017년부터 이제 채권시장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야 뭐 지뢰밭이 어딘지 모르는 중국이지만 실제로 이제 국가 저희가 소버린급이라고 하죠. 국채급들 이런 채권들 아직 금리 메리트가 크다 보니까 예. 채권으로 쟁이는 수요들이 많았고 뭐 환율도 아시겠지만 작년 6월부터 가파르게 절상이 좀 되면서 작년 12월에만 해도 거의 4,500억 달러 이상씩 채권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그렇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외국인이 달러 들고 들어갔을 테니까 네. 그 달러를 중국 당국이 사주지 않으면 그 달러는 중국 외환시장에서는 넘쳐버릴 테니 그쵸. 환율이 무너질 거고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외환당국은 그 달러를 사들였을 테니까 네. 바꿔 말하면 그건 바깥으로 그 달러를 사들인 대가인 인민폐가 바깥으로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풀려도 돈이 얼마든지 풀리는 거라서 네. 오히려 그거를 흡수하지 않고 안 가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건 다른 걸 굳이 또 돈을 풀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유동성 관리가 약간 이제 좀 골치가 아프기 시작을 했을 예,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 한 세네 달 동안 홍콩으로 돈들 많이 간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위안화가 강세고 홍콩은 달러랑 패그가 돼 있으니 네. 홍콩이 싸 보이니까 당연히 자산시장으로 내려갔고 2차적으로는 이번 주말에 딱 뉴스가 나왔는데 외국 개인들이 5만 불 한도를 가지고 이제 해외 증권이나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바깥으로 네. 돈 좀 빼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해외 투자도 원래 줄여놨다가
다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현재 상황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네, 좀 여유가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는 나가서 해외 주식 좀 하세요라고 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 외환의 출입을 잘 조절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 카드다. 네, 그렇습니다. 아. 밸런스를 좀 몰랐죠? 하고 있죠. 아니, 저는 좀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아, 얘기 안 할까요? 하세요. 해도 돼요?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아, 요즘 걱정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중국이 원래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수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외국이 안 풀고 있어요. 망간, 텅스텐, 마그네슘 등입니다. 이걸 외국이 안 풀고 있거든요. 안 팔아요? 네, 안 팔아요. 일부러. 그래서 이걸 조금 예, 재미있게 말씀드리지만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면 어? 인플레를 유발해보려고 작심을 한 건가? 지금 가격이 전주 대비 막 5%씩 뛰는 원자재 가격이 있어요. 아, 중국이 팔면 되는데? 네, 팔면 되는데. 대표적 텅스텐이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행지표로서 안정감 있게 되니까 금리도 올려가면서 좀 마무리를 치고 있는데 바깥에는 중요한 원자재들, 이런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 푼다? 이거를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요 정도입니다. 네. 뭐 저도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지금 중국 입장에서 지금 시터류도 통제를 좀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법안을 통제시켜서 예. 총량 관리를 이제 정확히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뭐 여차하면 또 무기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불편한 게 연간으로 보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상반기 같은 게 저희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가격을 이제 올리거나 정가를 할 필요가 없이 원재료가 오르는데 이제 수혜를 보는 산업들을 보자는 게 이제 오늘 제 말미의 결론이긴 한데 교수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예. 보면은 글로벌리 부담이 또 될 수 있는 요인이고 수급이 쇼티지가 계속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별 부담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방금 사실은 아까 그 태양광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살았다 보니까 중국의 오시아에서 일하는 친구가 예. 얼마 전에 3, 4년 전에 자기가 팔라고 가도 안 사줬던 그 중국 기업 업체가 와서 지금 제발 좀 물건 달라고 예. 이제 내부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그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설비 투자를 중국이 꽤 오랫동안 안 한 산업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수요에 공급을 못 맞추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망가지는 이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원부재정은 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가격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오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재를 팔지 않는 이유를 굳이 추측하자면 네. 국제적인 인플레를 유발하고 싶다? 아니면 텅스텐 같은 거 뭐 아껴놓는다고 그게 자원무기가 되지는 않을 텐데 히토류도 아닌데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예. 이게 필요한데 이 제공을 해주면서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국제 관계적으로 네.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쓰려고. 그렇죠. 근데 안 쓰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가격만 올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그래도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데 예.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조금만 지금 옆에서 누가 톡 건드려도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게 좀 나쁘게 좀 보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카드로 쥐고 있는 예. 건가인 것 같다. 그렇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안도 자꾸 바꿔가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법률적으로. 뭐 하여튼 그거는 교수님하고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네. 아, 의견이 좀 다르세요? 다르다기보다는 네. 조금 협의와 포괄적인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저는 이제 어쨌건 인민은행이 포커싱을 맞추는 거니까 생산자 물가 오르면 인민은행도 골치는 아프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요. 그럴듯한 얘기는 미리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내가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캐펙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밑에 연구원들이 좀 고생을 해서 그림이 좀 작은데 중국이 지난 8년 동안 투자 안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그 오른쪽 그 표를 보시면 그 깨알같이 작은 그래프가 네. 지난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둔화된 산업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재든 산업재든 에너지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생각보다 공급 과잉이 많이 해소가 됐고 무역 전쟁 2년 겪었고 코로나 겪으면서 재고 조정까지 상당히 충분하게 되면서 지금은 수요 대비 어쨌든 공급이 딸리는 거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는 중국이 제일 먼저 좋아졌고 얘네들이 이거에 대한 딸리는 가격을 정가해서 이제 팔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압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앞단에서 자신감 중에서 중국이 좀 꼭 주목하셔야 되는 게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좀 캐펙스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투자를 오랫동안 줄였고 전형적으로 중국이 캐펙스 투자 확대하기 전에 나오는 지표들이 일본에서 이제 공작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발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 한 180%씩 이렇게 수입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장비 수요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 대출이 는다는 거는 기업들이 어찌됐건 이제 큰 기업들 상황이지만 예. 자신감이 좀 붙은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제 대형 기업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줄였던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들이 몇 가지 좀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이라든지 네. 에너지, 신재생, 그다음 전기차, 그 기계 자체, 산업재 쪽이죠. 전반적으로 다네요. 거의. 뭐 소재 산업재는 지금 전반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공급 과잉 이슈 있었던 일부 산업만 빼고는 네. 뭔가 이제 그럼 생산을 늘릴 때가 됐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등으로 좀 그게 미뤄왔죠 왔던 게 지금 터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업이 제일 그 부채 쪽에서 보면 제일 뭐 소위 말해 좀 꼴통이었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좀 레버리지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거 줄이느라고 바빴죠. 그래서 과잉 부채였고요. 네. 그래서 구조조정도 안 됐다가 지금 되면서 이제 주력 업체들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중국의 캐펙스 관련 주식들은 내년까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자신감 쪽에서 좀 말씀드린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주식이나 업종일까요? 캐펙스가 늘어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전형적으로 아까 이제 원부자재 쪽에서 화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라든지 LNG 관련 산업들이라든지 네. 또 반도체도 닥치는 대로 지금 장비 관련된 투자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국내도 좀 수혜가 있겠지만 예.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그런 대표 기업들을 저희가 투자한다면 네. 내년까지 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뚫고 가기가 좋은 산업재 관련 대안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이제 출구 전략 얘기를 조금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는 이제 12페이지 그림이 앞서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딱 중요한 지표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매크로에서는 동행 지표는 생산자 물가 말씀드려요. 세계 공장이었었으니까요. 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점선을 이렇게 찍어놓은 게 생산자 물가인데 보통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오를 때는 전반적인 유동성과 재정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갔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오른쪽 그림은 미국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잘 유심히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중국 PPI랑 미국 장기 금리가 같이 다닌다라는 거죠. 물론 레벨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PPI는 글로벌 코어 CPI와 같고 네. 코어 CPI는 당연히 장기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뭐 과거 같으면 디맨드 푸시형 뭐 인플레다 이럴 수 있지만 지금은 시작은 어쨌건 공급 차질이었고 공급이 제일 먼저 이제 밀어내는 중국의 PPI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민은행이 앞으로 좀 택할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1월 달에 워낙 좀 관심 없다가 시장에서 좀 금리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월보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중국이 4월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상이요? 네. 언제 인상하고 마지막이었죠, 중국은? 최근에 한 거는 지난번 이제 PPI 상승 사이클 2016년 말이었었는데 네. 마지막 인상은 2017년까지 A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상이고 그 이후에는 인하도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이번 19년 하반기부터 해서 쭉 네, 상반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인하를 했죠. 그러다가 인상이면 전 세계 최초로 다시 인상이네요. 그럴 수 있죠. 주요국들 가운데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은 앞으로 뭐 3년간은 안 할래라고 벌써 뭐 하늘땅 별땅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올해 4월이요? 올해 4월부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뭐 근거를 말씀드리면 보시는 그 13페이지 왼쪽 그림인데 중국의 역시 뭐 생산자 물가고 앞으로 제가 경로를 좀 예측해 놨습니다. 올해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에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고 2분기에 한 4-5%대 정도까지 이제 베이스 요인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예. 4-5%대를 갈 것 같고요. 하반기에 비슷하게 찰랑찰랑하게 좀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이게 높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월비 상승세 이런 게 중요한데 네. 지금까지 전월비 상승세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6개월째 올라왔고요. 이게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2011년에도 그랬고 16년 말에도 그랬고 생산자 물가가 보통 오르면 중국은 이제 CPI보다는 PPI를 봅니다. 기업들의 이제 출고 가격을.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압력이 있고요. 중국의 그럼 정책 금리가 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 원래는 예전에는 16년 이전에는 1년 만기 예대 금리를 가지고 좀 특이하게 콜금리가 아니라 수신 금리를 가지고 예. 은행이 맞추게 되는 그런 형태로 썼었는데 예금 금리. 네, 예. 그거를 고정을 시켜 놨었는데 지금 16년 이후부터는 MLF라고 해서 인민은행이 오퍼레이션 할 때 쓰는 정책 금리가 있습니다. 그 정책 금리를 지금 사실상 기준 금리 쓰고 있고요. MLF 기준으로 4월부터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 4월부터 PPI가 가장 높을 때기도 하고 또 중국이 최근에 디폴트 많이 나는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이 상당히 좀 부실했었잖아요. 3월에 만기가 좀 있어서 3월을 좀 넘기는 시점 전인대가 끝나고 4월 정도부터는 좀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꼭 결론적으로는 금리 충격이 계속 된다라든지 이런 이유는 아니고요. 이제 기왕 이제 언젠가는 할 텐데 시점을 4월부터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4월 달에 중국이 제일 높은 25명이 모여서 한 회의가 이제 중앙정치국회의라고 있는데 꼭 징크스가 꼭 요 회의에 4월 회의에서 항상 기조를 좀 많이 바꿨었어요. 물론 이게 분기 회의라서 4월, 7월, 11월 이렇게 세 번만 있지만 네. 그래서 4월을 조금 중국 투자자들 긴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미리 이제 나중에 체크를 좀 해드리겠지만 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4월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인플리케이션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상징성이 좀 충격을 줄 수는 있죠. 예. 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이게 뭐 급격할 거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런 건데 당연히 저희는 베이비 스텝으로 보고 있고 10bp 정도씩 일단 건드려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서도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고 예. 1, 2월에 너무 짜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중국의 이런 행보들이 간헐적으로 상황이 좋으니 툭툭 건드려 볼 수 있는 거를 좀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1월 달에는 이제 또 어쩌다 보니 중국 콜금리 공개시장 조정 얘기까지 좀 보게 됐고 시장 흔들리니까 이제 좀 흘러가면 이제 말씀드린 정책금리도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상징성이 좀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유동성 관리까지 옥죄게 된다면 상당히 충격이겠지만 저희가 보는 그림은 올해 중에는 네. 유동성 자체는 연착륙을 좀 시킬 것 같기 때문에 기왕 그런 거 4월을 좀 조금 경계해 보자라는 이제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주식으로 생각하면 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위안화가 강세 요인이 되죠? 네, 뭐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으로 들어오는 채권 매입 자금은 뭐 더 늘어날 것도 같고. 네. 아, 여러 가지 섞이겠네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결국에는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뭐 채권 금리 차로 본다면 비슷비슷할 겁니다. 기준 금리만 네. 안 건드렸을 그 상징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를 예. 보여주는 이제 좀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개의치 않는 국가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시장 금리는 비슷하게 스프레드가 유지될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전인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인대에서 발표될 내용들 뭐 이런 게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거. 네. 전인대는 네. 사실 항상 뭐 그 실적 장세일 때는 굉장히 뭐 어떤 좀 인플리케이션이 크거나 혹은 네. 상황이 되게 여의치 않았던 작년 5월에 좀 연기돼서 했던 전인대 때는 부양책 기대를 하니까 네. 사실 좀 시사점이 컸는데 올해는 단기 시황 관점에서 3월 5일에 열리는 이 양회라는 전인대는 그렇게 어떤 그 단기 의미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라는 회의에서 네. 올해는 좀 리스크 관리다. 올해는 조금 유연하게만 가져간다라고 이제 부양책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정책 기대는 단기적으로 큰 의미는 없고요. 대신 올해가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그림은 꼭 지켜보실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 쪽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모든 회의에서 수뇌부가 아무래도 그게 약점이니까 반도체 포함한 테크 기술 혁신에 대해서 모든 이제 지방 정부에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 정부가 먼저 양회를 여는데 2월까지 나온 모든 양회에서 최우선 과제를 기술 혁신으로 걸어놨습니다. 기술 혁신과 공급망의 자주 통제 자기네들이 컨트롤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관련 투자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캐펙스 확대 관련해서 제조 고도화 수요. 그러니까 뭐 이건 대체적으로 기계나 화학,
전기차, 신재생 쪽 투자 방안이 될 것 같고, 그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증권주도 상당한 투자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아마 이번 그 전인대에서 직접 금융 관련된 이제 그 IPO 관련된 간소화 조치를 전면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지금은 혁신 보드들만 뭐 중국의 커창반이나 이런 쪽만 지금 허용하고 있는 IPO 등록제를 그 굉장히 그 풀어주는 방안이 하반기에 예고될 것 같습니다. 제가 증권주를 중국에서 좋게 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펀드 마켓이 이제 태동하면서 워낙 개인들이 지금 돈 들고 들어온다는 건 잘 아실 것 같고요. IPO 관련된 발행 시장도 굉장히 키울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투자 또 활성화하는 것들을 관련해서 중개 업무라는 증권사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증권업 관련 기대감이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정책이고, 거기에 동의한다면 뭐 1등 증권사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ETF가 좀 있습니까? 증권 관련해서는 사실 그냥 직접적으로 중국의 뭐 CICC나 중국의 CITIC 증권이나 대표 기업들 IB스러운 증권주들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업 자체가 좀 리레이팅이 좀 더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관련해서는 그 반독점법, 뭐 이건 빅테크 관련 업체들이나 온라인 그 핀테크 업체들이 조금 긴장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입안이 되고 시행이 빨리 되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히려 좀 지켜보실 수 있고요. 새로운 정책 중에 인구 정책 관련해서 산하 제한을 뭐 완화한다 만다 최근에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한 발 빼긴 했습니다만, 중국도 이 인구 정책을 산하 제한을 푼다고 해서 이게 뭐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못 낳는 거잖아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복지 지원책이나 복합 대책을 좀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한국과 일본사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저출산이 걱정이에요? 아직 심각하진 않은데 최근에 뭐 이 농민공 증가율이 처음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지금 가파르게 2017년부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도 분명히 가시적인 정책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구체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비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관련된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거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장기적인 그림에서 전인대에서 좀 보실만 하다. 뭐 부양책 기다리는 자리는 아니고 이번에 좀 큰 그림들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업을 중국 정부가 대강 좀 찍어주는 거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 산업이야라고 이제 좀 더 점지하는 14차 5개년 계획이 이번에 좀 예고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중국 투자, 중국의 진출 이런 거 요즘 분위기가 어떠세요? 요새 제가 알기로는 CSRC라는 증권 감독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신청서가 제출이 돼 있어서 지금 작년 재작년부로 은행 그리고 작년에 이제 증권 보험사 다 100% 이제 허용이 됐기 때문에 뭐 20개 이상의 이제 글로벌 IB들이 신청은 인가를 좀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정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평소에들 궁금했던 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정책 이런 업종 이런 업종 키울 거야라고 하면 반드시 키우고 주식은 반드시 올라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라는 건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나라들은 그냥 정책은 말 구호는 따로 뭐 실제로 정책은 또 따로 뭐 그런 경우도 꽤 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14차 5개년 계획 같은 이런 5년짜리 정책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시세는 초기 1, 2년에 뽑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산업들이 또 과잉이 되거나 또 보조금 없이는 어렵거나 뭐 그런 이제 양상들 많이 보여서 뭐 중국도 많이 스터디를 했지만 제 생각에 그 초기에 1, 2년이 가장 집행도 되고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언제가 첫 번째 해죠? 올해입니다. 올해가? 네. 물론 이제 작년 11월에 이런 신재생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은 이제 중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종목들은 사실 좀 시세를 좀 많이 올려놨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장기적인 좀 그림이니까 좀 계속 지켜보실 만한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공부 좀 해보십시오라는 힌트인데, 저 뭐 그냥 공부는 나중에 할 테니까 좀 뭔지 좀 먼저 좀 정답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혹시 받는다면. 네. 그 제가 오늘은 종목을 이제 저희 자료에는 담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갑자기 결론이 왜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지수형 투자의 전략만 오늘은 좀 갖고 왔는데요. 그냥 지금 현재는 CSI300과 항생테크 지수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투자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클리컬 유의 산업들이나 캐펙스 관련 산업들 또 아쉬우니까 항생테크 관련된 성장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 따라가라? 네. 지수를 조금 오늘은 좀 추천을 드리려고 왔고 항생테크 지수는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 비슷한 것들 좀 많이 네, 있는. 네,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다시 최근에 네. 네, 지금 적절히 반반 본토 대형 지수 반 항생테크 반 이 정도로 지수형 전략으로 중국 투자하신다면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미국의 저 나스닥 기술주들, 네. 뭐 돈나무누님 그 ETF 등등 비롯해서 오늘 시황도 그렇고 최근에는 많이 좀 흔들려요. 불안해한다는 거죠. 뭐 그러다가 또 잘 갈 수도 있고 이 심리가 무너지면 이제 매도가 시작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그 구조가 꽤 있거든요. 뭐 부채도 꽤 많기도 하고 ETF에 매도 나오면 그것 때문에 종목 매도 나오고 이제 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건 미국 시장 얘기지만 미국 시장의 테크가 그렇게 되면 중국의 테크도 같이 빠질까요? 아니면 뭔가 대안이 될까요? 어떻게 현재까지 보세요? 봤을 때는 상관이 연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미국 금리 장기 금리하고 지금 중국 소비재 성장주도 멀티플도 지금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네. 오르면 빠졌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연결 상태고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건 사실이고요. 네. 차별화만 이제 저희가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는 있죠. 그러게요. 네, 오늘 하나금융투자 김경원 팀장과 함께 중국 시장 전략 어떻게 할지 최근 뉴스들은 어떤 거 있었는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의외로 잘 참으셨네요. 아닙니다. 예, 저도 재밌게 정말 잘 들었어요. 예, 최신 업데이트를 다 해주셔서 네. 저도 안 찾아봐도 되는 번거로움을 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혜도 주시고 시간도 아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김경원 팀장님 다음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